할렐루야. 가을의 문턱이며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추석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9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잠을 깊이 자다가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면, 돌아가는 걸 보면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 벌쩍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긴박함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말세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미 오늘이 말세이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지금 세상은 말세의 현상인 많은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삶의 전체적인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 3장은 종말적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의 각오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인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표에서 흘러가고 있으며 아무리 부인해도 반드시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베드로 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베드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한 후에 3절에서 7절은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현상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8절에서 11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각오와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신앙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1장에서도 2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해석하기에 없어서 성경의 예언은 함부로 해석하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의 예언을 잘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나타난 현상도 그 현상을 알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황당한 일이고 불경스럽기도 한 현상입니다만은 종말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조롱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죠. 성도의 원수인 우리의 원수인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 성도를 공략하는 여러 전략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혹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들, 유물론적인 가치관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뿌려놓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성적인 쾌락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한번 추구하게 되고 빠지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유혹받아서 물질 사랑하는 사람들 어디까지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 어디까지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디까지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런 유혹을 많이 우리 옆에 지금도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혹이죠. 미혹은 진리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은 맞을 것 같은 그런 교묘한 논리로 성경의 진리를 아주 처음부터 살살 미혹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시켜 만드는 이런 무서운 미혹이 오늘날 교계안과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말론 사상을 막 강조하면서 내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미혹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종말이 아니라라고 하는 종말이 어딨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미혹한 사람도 있고 정말 웃긴다. 이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인체의 신비 아주 깊은 것까지 다 알아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를 다 알아서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는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과거에 기록된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냐라고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기독교를 피한양거립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교회에 나온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학생 때부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것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 미혹의 현상입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유혹도 이기고 미혹도 이긴 사람들을 향한 또 하나의 사탄의 공격은 뭐죠? 핍박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승리자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저 수용소에서 지하에서 중국 땅에서 이슬람권에서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 찬송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면서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그 핍박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진짜 신앙일 수 오늘 우리는 그런 핍박이 없다고 안일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혹과 미혹과 핍박으로 복음을 자꾸 이렇게 압박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 속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미혹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본문 4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딨느냐라고 재림을 부정합니다. 5절에서는 창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심판을 부정합니다. 분명히 홍수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앞으로 불로 심판하시려고 모든 걸 예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그냥 막 막무가내 식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론과 논리와 과학적 근거까지라고 대대면서 부정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시더라도 우리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서 3장은 재림의 약속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5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제 주님이 재림하시자는 이유는 오늘 구원받을 영혼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이유 주님이 구원시켜야 될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싹쓸이하고 싶을 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건방지고 추악하고 경거망동한 일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저렇게 철없이 까불지만 깨달으면 또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지금도 멈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이죠. 천년이 하루같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영혼이 돌아오게 한다면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깨달았으면 오늘도 아직 오시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보면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재림에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지금 이 시간에 인류가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너무 빨리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더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으니까 그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다더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가슴이 뛰는 마음 갖고 위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서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기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 이상으로 지금도 우리는 가슴 뛰면서 주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저 구름이 혹시 내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인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이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를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 옆에서 나를 건든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지키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힘써라 그랬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적당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나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모습을 유지하고 이것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생물은 자라야 됩니다. 생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어떤 생물들은 우리 사람도 한 30세까지는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이제는 노화를 향해서 퇴화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생명 때문에 성장하다 육체는 퇴화되는 것이지만 영적 성장은 퇴화가 없습니다. 멈춤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한계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때로는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계십니다.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줄어들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서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직도 그분은 오래 믿음 생활했어도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이의 자리가 뭡니까? 아이가 특징이 뭡니까? 받기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받는 거예요. 자라났어도 성장했어도 청소년이 됐어도 장년이 됐어도 부모로부터 받기만 바란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랄수록 이제는 내 것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 희생하는 삶,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헌신하는 삶, 나를 사랑하게 앞서서 주님 사랑하는 삶, 이웃 사랑하는 삶이 더 성숙되어가는, 그렇게 자라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성도가 바로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기를 항상 신부단장하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름합니다. 지금이 종말입니다. 오늘이 종말일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믿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회개해야 됩니다. 미혹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의 날에 잘 준비된 단장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맞이할 준비로 매일 매순간 자신을 단장하는 우리 자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물질적으로 이 땅의 세상 것들로 그 좋은 것들이 우리가 이끌려서 주님을 대망하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대망을 기다리는 경건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